있는 보은 상무입니다. 이번에는 세종의 공격 패스미스 양서영 흔들면서 안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박상적 슛! 골! 이정민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지금 보시면 세종의 미스부터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야, 이정민 선수 이걸 놓치지 않고 바로 골로 이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정민 선수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보은상무가 점유를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단 한 번 주어졌던 이 한 방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정민 선수가 이제 올해 23살로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런 1대1 찬스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넣는 모습, 아 역시 또 국가대표답네요. 그렇죠. 네. 자, 양서영 선수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갔고 이정민의 간결한 마무리, 사실 뒤쪽에서 방해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이정민 선수입니다. 지금 세종 스포츠토토 선수들은 실점 장면에서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라고 이제 손을 조금 들면서 뛰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심판이 주심 판정이 있기까지는 휘슬이 불러져야 되잖아요. 네. 저런 부분에서는 좀 끝까지 따라가 주는 게 조금 더 공을 받는 공격수의 입장에서 부담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인데 주심의 판정이 확실히 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박현아 오른쪽 박예나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잘 빠졌어요. 이정민 골! 이정민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요. 이야, 이정민 선수 지금 두 번째 골 장면에서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골을 밀어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야, 23살의 나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현 감독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정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2대0, 지금 현재 1대1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은 상무 이정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경례 세레머니까지. 자, 정말 선제 득점은 완벽한 한 방이었고 이번에는 박예나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야, 이정민 선수의 저 움직임이 사실상 저 패스도 좋았지만 움직임이 기가 막혔어요. 네, 이정민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 오늘 경기 2호 골과 3호 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경례 세레머니까지 이어지게 됐고 세종 스포츠토토의 이 동점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보은상무에서 뺏어보려고 했던 세종 결국에는 뺏어냈지만 다시 한번 보은이 올라갑니다. 지금 역습이에요. 자, 공격 숫자가 3명입니다. 추가 시간에 4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흔들면서 자, 그대로 왼발 슛!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이정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이야, 지금 이정민 선수인가요? 네. 야, 이정민 선수 자신한테 온 볼 그대로 다 유효슈팅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해트트릭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완전히 물을 만났습니다. 네, 오늘 이정민 선수의 이 골 결정력, 아,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이미현 감독은 속으로는 굉장히 또 기뻐하고 있겠죠. 네. 야, 이정민 선수 정말 오늘 차는 족족 골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막판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한 이정민 선수입니다. 사실 저 거리, 저 각도에서 왼쪽 상단을 보고 때렸거든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저 정도의 힘이 남아 있는 것도 놀랄 뿐더러 정확하게 코스를 보고 때리는 것 자체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스텝 오버 후에 네, 왼쪽 상단을 보고 때렸는데, 아, 이정민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네. 2호, 3호, 4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해트트릭. 자, 이 화천의 이 문은주 선수가 또 해트트릭